안녕하세요. 닥터프렌즈입니다. 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헬프 여러분. 예. 헬프 여러분들. 네. 요런 모자 어떤 느낌이에요? 아 약간 이거 담배도 하나 물으셔야 될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 약간 그거 이제 이런 네, 파이프. 오, 제가 그럼 제대로 쓰고 나왔네요. 오늘은 그림을 같이 헬프님들과 보면서 의학적으로 해석하는 거죠. 그렇죠. 오늘은 뭉크라는 화. 그렇죠. 그렇죠. 절규 네. 그림 제일 유명하죠? 맞아요. 노르웨이 출신이더라고요. 표현주의 화가라고 하는데 표현주의라는 게 뭔지 아세요? 화가가 내 내면의 것을 표현하면서 그린 그림이죠. 그 전까지는 사실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네, 네. 그때까지만 해도 굉장히 낯선 개념이었죠. 그렇죠. 뭉크가 하는 얘기가 나는 보이는 것을 그리는 게 아니라 본 것을 그린다라고 했어요. 어떻게 보면 이게 말장난 같지만 이 말이 표현주의를 표현하는 그 자체 말인 것 같아요. 자신의 감정이나 경험, 기억을 통해서 보는 모습으로 이제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뭉크의 그림들을 보면 그림에서 뭉크의 또 인생사가 보여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그 감정 상태나 이런 거 이야기했는데 그건 정신과 선생님이 보기에는 그 어떤 정신 상태, 감정 상태를 알면은 그 그림도 자유롭게 다가올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고요. 뭉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인류의 가장 두려운 두 가지를 물려받았는데 병약함과 정신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유명인 최초로 자기의 커밍아웃을 한 거네요. 정신질환을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인정하고 또 치료도 받았어요. 실제로 정신과 의사로서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그림인데 어때요? 이 자화상을 좀 그린 건데 병약해 보이시네요. 그리고 좀 기운도 없어. 너무 살이 많이 빠져가지고 건강하지 않다 이런 느낌을 많이 주네요. 아래 해골이에요? 오 정확히 보셨어. 이거 그러네요. 이거 해골이네. 해골 팔이에요. 제가 해석하기에는 얼굴은 뼈가 아니고 팔만 뼈잖아요. 뭔가 생과 사가 함께하고 있는 듯한 그림이에요. 뭉크가 또 이런 말을 했어요. I was born dying. 본과 dying을 같이 썼거든요. 뭔가 자기는 항상 병과 감기, 죽음이 태어나면서부터 항상 같이 다녔다. 이 뼈, 팔이 좀 죽음을 의미하니까 삶과 죽음이 항상 공존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이 병든 아이라는 그림입니다. 어떻게 보이세요, 이낙준 선생님? 누워있는 소녀가 굉장히 창백하고 쇠약해 보여요. 저 침대에 누워있죠. 이게 아이인데 예. 어른이 이제 저도 그렇지만 예. 아이를 이렇게 간병하거나 할 때 억지로라도 이렇게 웃거든요. 그렇죠. 희망을 좀 주려고. 네. 근데 여기는 뭐 절망하는 모습을 아예 숨기지 않는 걸 보면은 아이가 굉장히 아프고 이게 약간 절망적인 상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뭉크가 이 그림을 22살 때 그린 거예요. 사실 이렇게 우리가 20대 때 건강한 나이에서는 죽음을 잘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 당시에는 희망차고 밝고 나아가는 건 그렇죠. 뭔가 근데 뭉크가 이런 걸 반복적으로 이런 그림을 계속 그렸거든요. 뭉크의 과거사를 한번 보면 뭉크가 5살 때 어머니가 30세 나이에 결핵으로 돌아가셨고 또 뭉크가 13세 때 또 누나의 폐결핵으로 사망했어요. 결핵으로 둘을 잃었네요. 잃은 거예요. 아주 어린 나이에. 예. 어떠세요? 우창우 선생님 그때는 결핵을 치료하기가 많이 힘들었겠죠? 그쵸, 결핵은 사실 예.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을 죽인 전염병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실제로 영화 같은 데 많이 보잖아요. 이제 막 기침하면 피 나오고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결핵은 예전에 치료가 우리나라에 1950년도쯤에 이제 이렇게 약이 나오기 전까지는 굉장히... 그냥 격리하고 보존적인 치료 그냥 도와주고 이거 말고는 사실 치료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이때는 뭐 아예 치료 방법이 없었겠네요. 없었죠. 그리고 사실 실질적으로 결핵은 정말 다양한 증상을 내보내요. 이제 폐나 여절 림프나 뭐 흉막이나 뭐 우리 몸의 모든 장기를 침범할 수도 있고 이게 정말 미생물인데 일반적으로는 폐결핵을 생각하시는데 네. 다른 곳도 많이 가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매우 치명적일 수 있고 지금도 치료를 한다면 약을 매우 오래 먹어야 되는 병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도 사실 4주 이상 이제 장기간 기침을 하거나 그러면 이제 병원에 가서 폐결핵을 아직까지도 문제가 되고 있는 질환이기 때문에 이제 검진을 받도록 저희가 이제 공고를 하거든요. 그래서 무서운 병이죠. 당시에는 더더욱 이제 의료가 발달하지 않았을 때는 더 무서운 질환이었겠고 그렇죠. 그걸로 뭉크는 어린 나이에 이미 소중한 엄마와 누나까지 잃어버린 거고 그래서 뭉크도 어릴 때 약했대요. 병약해서 학업도 그만두고 가정학습도 받고 또 악몽도 자주 꿨다 그러고 이렇게 뭐 가족을 잃은 슬픔도 있었겠지만 본인도 죽을지도 모른다는 어떤 두려움이나 공포 그런 그 자신도 공포를 느꼈었군요. 그렇죠. 그런 가족의 죽음이 뭔가 트라우마로 왔을 것 같고요. 20대 초반에 이런 죽음을 모티브로 한 그림을 계속 그린 것 같아요. 그 다음 그림을 보면 이 카를 요한의 저녁이라고 뭉크가 한창 1892년
29세 이 노르웨이 오슬로의 카를 요한의 거리라는 곳이거든요. 군중들이 이렇게 다가오고 있잖아요. 어떠세요, 얼굴이? 정말 군중들이 밀집되어 있고 예. 얼굴들이 약간 해골 같네요. 그쵸. 똑같이 생겨가지고. 네. 표정도 없는 것 같고. 예. 뭉크는 어디 있어요? 혼자 이렇게 떨어져서 걷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뭔가 군중과 반대로 걸어가는 나그네가 뭉크. 그러니까 누구에게도 뭔가 속하지 못한 젊은 자신의 모습을 좀 그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존의 화풍에서 뭔가 혁신을 하려고 했지만 그 아까 보여줬던 병든 아이랑 그림이 혹평도 받고 뭐 막 뭉개놓게 그린 것 같다고 그림이. 그리고 정작 독일에서 뭉크한테 초청을 해서 전시회를 했는데 일주일 만에 막 욕먹고 너 폐쇄하라 한 거예요. 자기네들이 불러놓고서 네, 막 언론에서 이게 뭐 그림이냐 예술을 모독했다 뭐 어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름 어이가 뭐, 없는 사건을 당했네요. 네, 뭉크가 또 한 얘기가 있어요. 뭐 길을 지나간 사람들이 모두 이상한 눈으로 보고 저녁빛에 창백하게 물든 얼굴들 머릿속이 텅 비었고 식은 땀을 자기가 쏟는다. 이게 자신의 고백인가요? 메모를 많이 했는데 저는 이런 게 물론 메모로 다 알 수는 없지만 평상시에 신경쇠약과 현기증을 또 자주 느꼈다고 하고 좀 이런 어지러움, 식은땀 이런 부분 뭉크가 공황 발작이 반복적으로 있었을 것 같고 어떤 공황장애를 좀 앓고 있지 않았나 생각은 좀 들고 있습니다. 주로 또 공황장애가 20세 때 많이 발병을 하거든요. 나이도 20세 또 때? 많네요. 그러니까요. 제일 유명한 그림이죠. 그렇죠? 절규. 이건 알죠. 네, 이거는 뭐 누구나 알죠. 근데 참 대단한 게 이런 아까 그림 1년 뒤에 나온 거거든요. 그렇게 네. 사건을 겪고 나서 네. 그러니까 보통 그렇게 비난을 받고 욕을 먹으면 타협을 하거나 그렇게 또 다시 보수적인 그림으로 돌아갈 수 있겠지만 이렇게 결국은 자기 식으로 또 그대로 가서 1년 뒤에 이런 걸작이 나온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뭉크가 또 이거와 관련해서 메모를 남긴 게 있어요. 해가 지고 있는데 갑자기 우울함이 밀려와서 하늘이 핏빛으로 물들었다. 그래서 여기 그림이 약간 핏빛이네요, 노을이. 나는 죽을 것 같은 피로감이 들어서 난간에 기대었다. 핏빛과 불의 혓바닥이 피오르드와 도시를 뒤덮었고 친구들 두 명 여기 보면 있죠? 친구들이요? 여기 친구구나. 예, 저 되게 타인 같다. 예, 걸어갔지만 나 혼자 공포에 떨었고 자연을 관통하는 절규를 느꼈다. 노을을 보면서 우린 예쁘다라고 생각할 수 그쵸, 있어요. 노르웨이가 또 저는 가보진 않았지만 되게 자연환경이 또 예쁘고 피오르드도 예쁘잖아요. 네, 예쁘다고 하던데. 근데 이게 결국은 자기가 이런 감정을 느꼈겠죠. 얼굴은 일그러지고 몸은 몸서리를 치고 불안에 떨고 어떤 인간 내면 자기 자신의 불안이나 공포 감정을 좀 드러낸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리고 뭔가 죽을 것 같은 피로감 또 공포에 떨었다? 갑작스런 우울감? 노을이 핏빛으로 공포스럽게 느껴지는 것도 사실 저는 어떤 공황발작의 증상이지 않을까? 공황발작을 상태를 그림으로 표현한다면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은 뭉크의 사랑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해보겠어요. 요 왼쪽 그림은 딱 봐도 어떤가요? 차였네요. 그쵸. 여자가, 여자분이 구름 타고 가시는 것 같아요. 예. 좀 떠나는 느낌 들죠. 네. 이게 이별이라는 33세 그린 그림인데 특히 왼 가슴을 움켜쥐는 게 얼굴 표정이 너무 안 좋네요. 손가락을 잘 보면 핏빛이 있어요. 심장이 꺼낸 것 같은 느낌. 예, 심장을 꺼내 마치 심장처럼 좀 보이죠 이 손이. 근데 손에 피가 묻어 있고 그만큼 굉장히 가슴이 찢어질 것 같은 그런 절절한 사랑을 했나 봐요. 그렇죠? 22살 때 첫사랑을 했는데 유부녀를 좋아했어요. 밀리라는 유부녀를 만났는데 밀리의 마음이 좀 빨리 식어버린 거예요. 뭉크에 대해서. 뭉크는 계속 이제 그걸로 인한 정신적인 고통을 받고 이제 힘들었는데 결국 또 밀리는 이혼을 하고 또 딴 사람이랑 재혼을 했어요. 자기랑 재혼을 안 했구나. 그러니까 바로 이 사랑의 마음이 배신감으로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근데 그림은 33살 때 그렸으면은 그러니까 이게 한 10년 동안 이런 식의 그림이 혼자 오래 상처를 받았네요. 그러니까요. 예, 오른쪽 그림 요 뱀파이어라는 그림이에요. 어떠해 보이세요? 이거는 머리카락이 핏빛하네요. 맞죠, 그쵸? 뱀파이어가 여자가 뱀파이어인가? 그렇죠. 목덜미를 깨물면서 마치 머리카락 빨간 붉은 빛의 머리카락 피처럼 이렇게 표현을 한 것 같고 고개를 숙인 사람은 뭉크 같네요. 그렇죠, 본인을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밀리로 인하여 정신적으로 받은 고통 힘들어하고 그 이후로도 계속 여자에 대한 혐오감이나 좀 적대감이 있었다 그래요. 평생 결혼도 안 했거든요. 평생 결혼을 안 하는 언제 상처를 받은 거예요? 22살 때인가요? 22살 때인가요? 우진순 선생님의 밀리는 누구였어요? 그러니까요. 누가 이렇게 나쁜 상처를 줘가지고. 예, 이 그림은 좀 어때세요? 왼쪽 그림은 되게 이제
당당한 반면에 아, 그 여기는 뒤에 있는 분들이 되게 비웃는 것 같고 그쵸. 본인은 얼굴이 너무 창백하고 일단 약간 등이 굽었잖아요. 예, 예. 안색도 안 좋고 예, 예. 손도 가지런히 모으고 있고 자신감도 예. 없어 보이고 예, 예. 앞에는 술 있고 안주는 뭐 만주도 많이 안 시켰네요. 그렇죠. 안주가 없는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저는 무엇보다 이게 2년 뒤에 그린 그림이라는 게 믿기지가 않아요. 그렇죠. 한 40년 흐른 것 같거든요. 그렇죠. 아, 얼굴 늙어 보이네. 예. 그러니까 뭉크가 이때 막 알코올 중독도 심했고 아~ 막 불안감이 너무 많았어요. 불안감이랑 그래서 낮술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고 지금 손의 모양 보면 이렇게 모으고 있는 네. 게 무기력하고 힘도 없어 보이고 뭔가 체념한 느낌. 스스로 술도 절제 못하고 결국 그 뒤에 웨이터들도 뭔가 유령 같고. 아니 웨이터 이렇게 웃고 있어요? 예. 약간 비웃는 것 같죠. 약간 예. 인간이 아닌 것처럼 그렇죠. 보이네요 얼굴이. 그래서 이런 결국은 뭉크가 이런 과도한 음주 그리고 누가 자꾸 자기 공격할 것 같다는 피해망상도 있어서 사람들에게 폭력 휘두르고 해서 결국 코펜하겐의 뭐 야콥슨 클리닉이란 정원에 1908년에 한 7개월 정도 입원 치료를 받습니다. 본인의 그 정신적인 병을 그림으로 표현을 했네요. 그러니까요. 네. 그럼 뭉크는 혹시 연세가 어느 정도 돼서 돌아가셨는지. 사실 이렇게 굉장히 아이러니한 게 어릴 때부터 죽음에 대한 공포, 죽음과 함께 쭉 살아왔지만 네. 80세에 사망하셨어요. 그 장수로는 장수하셨네요. 어마어마한 주변에 아시는 분들 다 돌아가셨겠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래서 안 좋은 그런 가족사도 있었고 자신이 병약한 부분도 있지만 극복하고 죽음과 삶을 쭉 가면서 결국은 이런 멋진 예술가로 자신의 그런 갈등을 승화시킨 것 같아요. 방어 기제 중에 우리가 성숙한 방어 기제가 그런 승화가 있잖아요. 정말 예술적 작품으로 좀 승화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뭐 그림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고 했는데 어쨌든 공황장애, 알코올 중독, 우울감을 그리고 평생 죽음에 대한 공포를 앓고 있던 뭉크, 걸작을 남긴 뭉크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닥투가 의학의 눈으로 한번 봤습니다. 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을 지금 뭐 이렇게 안 되지? 예. 아직도 어색한 닥터 프렌즈입니다. 구독 영상은 여기서 봐주시고요. 또 재밌는 관련 동영상들 이쪽에 있으니까 또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구독 버튼 아닌가 여기 있는데 지금 네, 구독 버튼 영상 아니에요. 네, 그리고 영상 해주시고요. 저희 구독을 하면 건강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닥터 하시고 계속 봤으면 좋겠어요. 네, 안녕.